이리 와봐. 이건가 봐. 아. 뭔가? 이건가 보다. 이씨. 진짜 마지막. 진짜. 그렇지. 어, 아멘. 아멘. 아, 아멘. 아, 아멘. 아, 아야, 아파라.
어때 영어라 우리 새 집? 여기 옆이 이렇게 다 뜨는데 이게 맞나? 의심할 뻔했어. 뭐지 이 축축 감은? 말이 아니야? 뭐지 이 축축은 그럼? 진짜 그러지 마 이명아. 왜 축축하지 여기? 아니지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멘, 아멘, 아멘. 어쩐지 잘 된다 했다. 이게 아 미친. 여기가 안 들어가 있었어. 아 여기 어떡해. 집 빼야 돼? 괜찮아. 오늘은 여유로우니까. 소라야 화내지 말고 여유롭게. 저 투룸으로 이사 왔어요. 짜란.
어우 무거워. 어이구야. 어우 무거워. 짠. 와, 와 너무 맛있어. 아, 여기 작년 여름에 왔었잖아요. 딱 이 자리였는데. 그날은 비가 왔는데 오늘은 눈이 와요.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. 뭔가 행복한데 좀 울컥한달까? 제가 여기에서 캠핑한 날 앞으로 캠핑을 계속 쭉 하리라 마음을 먹었었거든요. 9년을 키웠는데 명호리가 이렇게 불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, 그날. 그날 딱 결심을 했거든요. 나는 명어리가 죽는 날까지 캠핑을 하리라. 귀여워, 명언이. 안 돼. 맘마 먹어야지 줄 거야. 맘마 먹어. 이뻐. 다 먹으세요. 더 먹어. 얼른. 안 돼, 안 돼. 더 먹어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한 두 알만 더. 두 알만 더 먹어. 옳지, 착해. 갑자기 쯤 하지 말고 두 알만 더 먹어. 이것도 안 먹을 거냐고. 저 이거 사왔어요.
피또.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될 것 같아서 사왔는데 이거 되면은 얼마야? 1등 5억? 5억 되면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할게요. 떨려. 뭘로 긁어 이거 근데? 아 아니네. 2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. 아 뭐야 1,000원 1,000원 당첨됐어요. 한 발 남았어. 오! 아니네. 명아라, 명아라, 뇽뇽, 야. 어, 안 돼. 오마이갓. 다리기 막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?
잘 익었다. 먹어본 맛인데? 시 치킨 맛 약간 살짝 매콤하고 짭짤하고 겉에 이렇게 막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뽀글뽀글 이렇게 돼 있는 치킨 그 치킨이에요. 맛있는데? 여기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 KFC 치킨 닭가슴살 먹어봐야 돼. 가슴살. 이건 더 KFC 치킨 맛이다. KFC 치킨 맛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KFC 치킨 엄청 바삭바삭한 고 막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생긴 치킨 뭐 무슨 말인지 알죠? 치킨은 맛있지. 너 뭐 들어간다며? 먼저 지원이랑 여기 새로 들어갔다고? 뭐? 여기 있을 걸로 한데 끝도 없이 거짓말 치니까 너무 당황해. 심한 건 떨어진다고요? 물이? 그럼 어떡해? 그럼 어떡해요? 떨어지면 어떡해? 자다가 그냥 물 맞는 거예요? 루프탑 루프 그거 씌웠는데 자다가 물이 떨어지면 안 되지. 그러면 텐트에서 왜 자? 밖에서 자지? 깨끗한 물이라. 아니 깨끗한 물이어도 자다가 물 맞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. 아, 환기를 잘하면 괜찮아요? 아, 오케이. 아, 왜 겁을 주고 그러세요? 그러면 자다가 물 떨어진다고. 아,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. 이너 안에 그 툴콘 온풍기 그거를 키고 이거를 닫고 자는 거예요? 이걸 닫고 자는 건가요?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? 이 난로를 여기 거실에다가 놓고 자는 거예요? 아니면 이거를 이너 안에 가지고 가가지고 자는 거예요? 난로는 거실에 놓고 틀어놓고 거실에 놓고 그리고 얘 문은 닫고 안에는 그 조그만한 툴콘 틀고 선풍기를 이너 쪽으로 반사식은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? 조금 열고 이거를 이너 쪽으로 하고 문은 조금만 열어놓고? 뭐 어떡하라는 거지? 아, 날 텐트 크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데 거실에 두면 춥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지? 합의를 봐주세요. 온도 습도계를 가지고 다닌다고요? 무슨 캠핑하는데 별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되네? 그렇게 다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? 온도계까지, 습도까지 계산해가면서?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구독자님들이 사라는 거 다 사고 하라는 거 다 하면 저 밤에 대리운전 뛰고 아침에 우유 배달 해야 돼요. 다들 그렇게 말해요. 이건 얼마 안 하니까 사라, 이건 얼마 안 하니까 사라. 근데 그거를 다 사면은 저는 그러니까 다 저렴한 것만 말한다 그래놓고 또 저렴한 거 사면은 저렴한 거 사지 말고 한 번에 처음부터 좋은 거 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. 밖에 두고 잘 거면 끄고 주무세요. 아무 의미 없어요? 그래요? 어떡하라는 거야?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. 여러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거 문을 거의 다 닫고
요금만 열어놓는 거예요. 요만큼만. 그리고 그쪽에다가 바로 앞에 난로를 두고 밖에서 이 서큘레이터를 그쪽으로 바람을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래서 그 여기 요만한 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. 그리고 툴콘 틀고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땅땅 끌어올기 땅땅땅. 이렇게 뒀는데 엄청 따뜻해요. 지금 제가 느끼기에 안쪽은 좋은데? 근데 이거를 이만큼 열면 저기는 굳이 안 열어도 되지 않을까요? 일단 오늘은 열고 자볼게요. 근데 이만큼 열었는데? 그리고 요거예요. 툴콘 엄청 조그만 거. 근데 여기를 문을 닫으니까 꽤 따뜻한 것 같아요.